아빠킹 95년생 격투명과 철권 세븐의 네임드 유저이자 예능 철권 1티어로 뽑히는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아빠킹의 원래 닉네임은 역기킬러였습니다. 하루는 닉네임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중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아빠라고 적었지만 중복 닉네임에 걸려 때마침 걸린 레슬러 캐릭터 킹이 선택되면서 최종적으로 아빠킹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탄생 계기가 철저히 운빨이라 자칫하면 엄마 폴, 삼촌 쿠마 등 뜻하지 않은 닉네임이 탄생할 뻔했으며 아빠킹 본인도 자신의 아이디는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격투 게임에 관심이 많았던 아빠킹은 과거 학생들의 국민 루트인 하교길 문방구와 오락실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게임에 빠져들게 되고 이때 철권 태그 1, 블러디 로우 2, 와쿠와쿠 7 등 국민 격행 3대장을 모두 섭렵. 여기에 실력까지 좋았던지라 친구들과 붙으면 웬만해서 연승할 정도였고 나중엔 지역 문방구에서 제일 잘하다 보니 친구들이 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에서도 킹오파 98, 99 시리즈도 자주 플레이했는데 하루는 아무리 해도 보스를 깨지 못하자 결국 키보드 샷건을 치게 되고 급기야 어머니가 아들 이상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아빠킹 채널에 올라와 있는 파쿠르 영상만 봐도 평범하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우연히 파쿠르를 해보자는 친구의 권유에 단순히 입문. 운동신경이 좋았던 탓에 한창 활동할 때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나름 네임드급의 인지도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스턴트맨의 꿈을 가지게 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지만 순간의 실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쿠르 특성상 자잘한 부상을 얻게 되고 잠깐이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게 되면서 파쿠르는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 아빠킹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 앞서 언급한 파쿠르 부상 때문에 의욕을 잃어가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제물포에 있는 금속 오락실을 방문. 이때 처음으로 철권 6 시리즈와 조우하게 됩니다. 문방구 연승 경험을 되살려 오락실에서의 화려한 데뷔전을 기대했지만 완전히 달라진 게임성에 맞은편 고등학생 형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여기에 승부욕까지 불타오르다 보니 PSP를 구입. 하루 종일 연습하면서 결국 일주일이 지나 고등학생 형에게 제대로 복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빠킹이 다녔던 금성 게임랜드는 90년대에 지어져 아직도 장사하고 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대전 액션 게임 성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한창 오락실을 자주 다니던 시절 부천의 한 오락실에서 아저씨 유저와 붙게 되는데 당시 마지막 라운드를 화랑의 날먹 기술로 이기다 보니 화가 난 아저씨에게 머리를 부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하는 질문, 그렇게 게임하니까 재밌냐? 라는 식의 공격을 받게 된 아빠킹은 당황한 나머지 놀라게 되는데 다행히 같이 게임하던 형들이 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아저씨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현재 철권을 주 컨텐츠로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방송 시작 계기는 과거 주력 게임인 철권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고 단순히 자신과 놀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 당연히 초창기인 시청자도 별로 없었고 소규모 방송이라 침묵 위주로 돌아갔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방송하는 대기업 방송인들을 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침묵 멤버들을 쳐내고 5명도 채 되지 않은 시청자로 방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는 평균 1000명 단위의 시청자 수를 확보한 실력파 스트리머 중 한 명으로 가끔 뜬금없는 합방으로 시청자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드립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계급 랭크 매치에서도 한순간도 입을 쉬지 않을 만큼 말을 많이 하는 편이며 여기에 상대방과 보는 시청자들도 킹받게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능성 대전에서 빛을 발하는 그의 드립력은 의도치 않게 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징어 건드린 다음에 무한 백징어 낙질 낙지 팀의 무야호 무야호 이렇게 캐릭터의 기술을 여러 밈에 맞춰서 만들어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최고 유행어이자 드립은 바로 무릎과의 대전에서 나온 그의 한술평. 잽을 두 번 하면 안 되는 건가? 왜냐면 잽은 백대시 초풍에 지니까. 참고로 유튜브에 잽을 두 번까지만 쳐도 그의 대사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모습은 완전히 반대라고 하며 한 친한 지인은 아빠킹은 재밌지만 남규홍은 노잼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킹이 평가하는 무릎은 철권 실력으로는 우주 원탑으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는 대다수 철권 프로들이 입모아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유튜버가 정리한 철권 계급표에 따르면 황금단 기준 보통의 노력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최고 계급에 위치한 태킨과 노메가는 같은 계급을 상대로 28연승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DC에서 공개된 한 움자를 보면 무릎이 랜덤을 골라도 모두 오메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오프라인에서 보는 무릎은 차분한 성격과 재미있는 입담에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방송 경기에 출연했습니다. 철권 e스포츠 대회인 태켄 크래시 시즌8에서 대구의 데빌진 고수로 유명한 통벌러브와 마주치게 되는데 당시 아빠킹의 닉네임은 DNGW, 다크니스 기용의 줄임말입니다. J-Pitch, 승리의 결코 우연이란 없다. 검은 의욕의 사나이 브라이언의 DNGW!
첫 방송 경기라 긴장했던 탓인지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그래도 브라이언의 시그니처 기술인 도발 제터퍼를 맞춘 덕분에 나름 화려한 이펙트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TV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잊지 못할 경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압박킹 하면 떠올리는 대표 단어 중 하나로 천상계 매치에서도 간단한 기술만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압박킹만의 컨셉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심리전과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따라하면 오히려 털린다는 시청자들이 대부분으로 웃기게 게임하지만 절대 우습지는 않은 실력임을 증명했습니다. 격투 게임 나루토 미스톰에서 과거 3-4년 정도 원탑 자리를 유지했었고 네 번째 시리즈에서는 아시아 1위를 찍었을 정도로 혹하게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평균 승률 97%를 유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코파면서 게임하는 바람에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플레이하지 않으며 같은 제작사에서 출시한 귀멸의 칼날 대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바킹의 MBTI는 ESTP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겁이 없고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파크로에서 이미 인증됐지만 여기에 따라오는 스릴 성애자, 내기를 즐기는 밝은 성격이라 능력 발휘 분야도 스포츠 쪽에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다른 인물로는 나인뮤지스의 경리, 블랙핑크 지수가 있으며 인터넷 방송인으로는 양띵이 있습니다. 현재 주력 게임인 철권 제외, 주로 즐기는 게임으로는 DNF 듀얼, 길티기어, 기멸의 칼날, 롤 등 주로 대전과 경쟁 위주의 게임이 많은 편으로 이 중 롤을 할 때는 안타깝게도 야스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능 철권 1티어 유튜버 아파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